사람들은 더 큰 용량의 DRAM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용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할 수도 있겠다. 그러면서 생각해낸 컨셉이 바로 3D DRAM입니다. 세로로 있던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를 눕혀서 한층 한층 쌓은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. 훨씬 더 수월하게 DRAM 용량을 쫙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컨셉이죠.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70%의 세계 DRAM 시장 점유율로 확실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데요. 만약에 3D DRAM의 특허를 누군가가 먼저 쟁취를 했다. 그러면 주도권을 확 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이 중국 업체들의 진입입니다. 중국에서 천문학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먼저 생산을 했다. 이러면은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.